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육조단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예, 69페이지 항상 이렇게 육조단경을 지금 우리가 교재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려면 육조라고 육조해능이라는 분이 깨달은 그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전제,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실상, 항상 이걸 전제로 하고 읽어야 된다. 이 세계의 실상이 있다. 이 세계의 실상은 현상과 본질, 이 만나서 실상을 이룬다. 혹은 실상은 하나인데 두 가지 면을 가진다. 현상과 본질의 두 가지 면을 가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은 잘 알고 살아가는데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깨달음에 지금 육조단경은 철저하게 깨달음을 말하는 거고, 깨달음은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라고 한다면 실상의 자리에다가 나를 대입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현상의 나가 있고 본질의 나가 있는데 우리가 현상의 나는 잘 안다 이거예요. 근데 본질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깨닫고 이제 가장 오래된 경, 불경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경에 석가가 깨닫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게 석가모니께서 깨닫고 제일 처음 한 말이에요. 불사를 얻었다. 불사는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사를 얻었다 할 때 현상이 나인 줄 알았을 때는 생로병사가 있었는데 본질이 나인 걸 깨달았더니 본질은 불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해서 현상의 나로 할 때는 그 나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본질을 깨달았더니 아니 본질은 불사다 이거예요. 불사. 불사란 말은 불생불사하고 같은 말이죠. 불생불사.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무엇이 본질이.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깨달으면 부처고,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이나 본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본질을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에요. 중생은 생로병사 한다고 믿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죽는다고 생각하죠. 현상을 자기로 안다면. 그런데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본질을 깨달았더니 본질은 불사더라.
그래서 이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유가 성에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성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문을 나서고 보니까 빈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생로병사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여윈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사실 마음에 두고 살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남은 다 엄마가 있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잖아요. 이모 손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랐는데 이제 철이 들면서 문 밖으로 나갔더니 문 밖에는 비참한 인간의 현실이 그대로 목격이 되는데 그 내용은 생로병사.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석가모니의 화두였습니다. 화두, 근본 문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까 해서 출가해서 6년간 고생하다가 그 고생으로 깨달은 건 아니고요. 고생한 것은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의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행을 했는데 안 되더라. 왜냐? 현상 안에서 수행하면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제 말 맞지요? 현상 안에서 아무리 수행을 잘해봐야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핵심이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깨달아야지 죽음의 문제를 푼다. 본질은 불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석가모니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생로병사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인류에게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석가모니는 해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종교와 상관없이 죽음 문제는 누구한테나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죽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현상의 나예요. 반쪽짜리예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예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가짜예요. 나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말을 무아라고 해요. 무아라, 불교는 무아를 가르친다 할 때 무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가 참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아라는 말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나가 참나가 아니다. 그게 무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가짜를 가릴 때 아주 간단해요. 자, 오늘 내가 누구인지 일단 이치로라도 확실하게 지금 알아버립시다. 원하시나요? 원하시지요? 내가 누구인지 이치로라도 확실하게 알아버립시다. 자, 아주 간단해요. 자, 지금 당장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도 여러분 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대상이죠. 보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남이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돼요? 아니 보이는 것은 남이잖아요. 남이죠. 그리고 보는 것이 나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이거 사실이죠.
자, 여기에 대입을 하면, 여러분, 대입하면 지금 보이는 것에 지금 뭐 책상, 칠판, 이 커튼, 저,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맞아요? 다 남입니다.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객관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문학에서, 일반 인문학에서 객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에 속하는 거 맞죠? 객관 대상 그러잖아요. 객관 대상. 이거는 남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관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주관이라고 객관에 대한 반대말이 주관이죠. 자, 그럼 그 주관이 일반인들한테, 자, 주관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주관이라고 할 때, 주관은 몸, 몸은 주관에 속합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마음이 주관에 속하지요. 그러면 마음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음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입체적으로 하자 없이 똑 떨어지고 있지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주관이라고 생각, 이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면, 여러분,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면,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보통 사람은 현상밖에 모르고,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치요?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근데 이런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틀렸어요. 지금 틀렸어요. 뭐가 틀렸느냐? 여러분, 몸이, 자,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맞아요. 이게 지금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선생님,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몸 보세요. 몸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정 안 보인다 그러면 거울 보면 되잖아요. 자, 일단 몸은 보이지요?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몸은 보입니다. 그죠? 확실히 보이는 것에 속하지요? 다음에, 바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노란 바나나. 떠오릅니까? 떠오르잖아요? 바나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이, 바나나라고 하는 생각, 요 보이는 것은 생각이죠? 바나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바나나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이잖아요? 바나나 안 보여요? 안 보이시면, 저기, 오늘 첫 출근한 통이동 시대가 열려서, 오늘 첫 출근한 우리 대통령 당선자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어프컷이. 그 생각 떠올리면 보이지요? 점심 때 뭐 드셨나요? 밥 드셨을 때 보이지요? 생각하면 그 생각이 보이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지각해요, 안 해요? 지각합니다. 지각하잖아요. 우울할 때, 오늘같이 비가 좀 오고 이럴 때 약간 다운되고 우울하다 하면, 창밖에 비 내리는 거 보고 있으면 약간 우울해지잖아요. 그럼 그 우울한 감정도 스스로 지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주관을 구성하고 있는 몸도 보여요. 생각,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도 보이지요? 그 몸, 마음이 다 보이는 것이니까 나예요, 남이에요? 자,
보이는 것은 남이다. 보이는 것은 남이다. 보는 것이 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정도만 와도 지금 깨달음의 세계는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생각은 벌써 틀렸다는 것이 조금만 이야기하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은 남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옛 사람들은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아주 예쁜 새색시가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을 가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야 돼요. 그럼 첫날 밤에 시집을 가보니까 남편이 있고 그리고 그 집안에 하인이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 밤을 간 색시가 첫날 밤을 지낼 때 남편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종의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편 방을 가잖아요. 자, 보이는 몸과 마음을 남인데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새색시가 첫날 밤에 남편을 두고 종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 자기는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전도몽상이라고 반야신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전이란 말은, 여러분, 전이란 말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전. 이렇게 싹 돌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것이 전이고 도라는 말은 아래 위가 거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도 바뀌고 아래 위도 바뀐 완전히 무궁화무 써가지고 이렇게 있는 전도 앞뒤도 바뀌고 아래 위도 바뀐 몽상 꿈 같은 착각 이게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치로라도 내가 누구인지 바로잡아 보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치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치로 논리로 따지면 죄송하지만 저한테 설득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현상은 귀신같이 아는데 본질은 진짜 깜깜하게 몰라요. 본질을 깜깜하게 모른다는 말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은 밝음이 없다잖아요. 무명. 무명이란 말은 본질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본질을 모르고 살아간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다면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십시다. 이 자리가 우리 강의장에서 해마다 제가 있을 때는 3월 13일이 다성 유영모 선생 탄신일이라서 그 탄신 기념일을 계속 신념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천 유달령 선생님 그리고 그보다 10살 위가 함석헌 김교신 그리고 그보다 10살 위가 다석 유영모라고 하는 함석헌 김교신의 스승인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 유영모 선생님 기념식을 해마다 3월 13일 여기서 했는데 지금도 하나요? 여기서는 안 하는구나. 예. 자, 그때 다성 유영모 선생님의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현상과 본질을 말할 때 다성 유영모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보세요. 현상은 보통 사람 눈에 현상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모든 현상은 시간 속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 속에 있어서 현상은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현상은 시간 속에 있어서 시간 속에 있는 것은 흘러가버리죠. 여러분, 흘러가서 어디 가 있나요? 여러분, 점심때 먹은 게 지금은 이제 2시니까 12시에 밥 먹었던 것이 흘러갔지요. 그 흘러가서 점심 생각하면 떠오르지만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서 어디 가 있어요? 없지요.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걸 재행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행 무상. 모든 현상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 흘러갔다. 그러면 흘러가서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서 없지요. 맞아요? 그러면 방금 점심 먹은 것도 없는데 어젯밤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셨다면 그것도 지금 없지요? 여러분 놀라운 게 어젯밤에 꾼 꿈이나 오늘 점심 먹었던 거나 흘러가서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보세요. 중요하네요. 보세요. 점심 먹은 것도 흘러가서 없다면 여러분의 몇십 년 인생이 그것도 흘러가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흘러가서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보세요. 강 선생님은 정말 오랜 친구신데 정말 제가 몇십 년이라고 말 안 할게요. 프라이빗이니까. 그러나 그 참 이렇게 어른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그 몇십 년의 인생이 흘러가서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몇십 년이 없는데 지금 이 수업도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십 년이 없는데 지금 2시간 반짜리 수업도 지나가면 이것도 똑같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있는 듯이 보여도 여러분 지금 있는 듯이 보여도 이것도 바로 돌았으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유형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잇이 없다. 근데 그분은 한글 가지고 철학을 하셨으니까 한글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현상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없는 것이다. 왜냐? 시간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흘러가서 사라진다. 그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도 우리들은 지금 있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찰나멸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 찰나간에 벌써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금 한강에 물 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나가면 지나간 것은 사라진다. 어젯밤 꿈하고 한 사람의 인생하고 지나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잇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영모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본질을 발견하고는 본질은 여러분 다시 합시다. 현상은 보이는 것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은 찰나간에 사라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찰나간에 사람들, 지금 제 말을 보세요. 제 말. 가, 나, 다, 라. 제 말은 현상에 속하잖아요. 가, 나, 다, 라.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찰나간에 사라지죠. 몸도 사실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몸도 바뀌고,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낡은 세포는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은 현상인데 현상은 잇이 없다. 본질은 보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몇 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저한테는 그대로 있는데 보는 이것은 여러분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이 소년 때하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때 마음은 본심이에요. 생각 감정 말고 생각 감정도 생겼다가 사라지죠. 그런 것 말고 본심 우리들의 본래 있는 거 본심을 본질이라 그래요. 본질을 본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느끼시듯이 몸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젊었을 때 그대로다. 그대로 아닌가요? 마음은 여울하다. 마음은 안 변한다. 그대로다. 안 죽는다 이거예요. 본심은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안 죽지. 자, 그래서 본질은 유영보가 뭐라고 했냐면 없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요 본심은 본심이 없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할 수가? 이거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지는 못해요. 이게 눈이 눈을 보지 못한다. 손이 손을 잡지 못한다. 뭐든지 다 손은 뭐든지 다른 건 지는데 자기는 잡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뭐든지 다 보는데 눈이 자기는 못 봐. 그것처럼 우리들의 본질은 다 이렇게 보는데 본질이 자기를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데 그런데 보세요. 육조 해능같이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고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도. 아 본질이라는 것이 있구나. 지금 이 육조 해능은 관심이 초점이 본질에 딱 가 있어요.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본질을 육조 해능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자기 본질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본질을 자각한다. 자,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느냐?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느냐? 현상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본질을 자각하지 않고 현상을 보고 있으면 반드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한 인간이 현상만 보고 있으면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 사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자각이 왜 중요하냐. 인간이 본질을 자각하면 놀랍게도 자각이 서산대사가 깨닫고 오도송을 썼는데 서산대사 아시죠? 서산대사 오도송에 보면 오도송은 되게 넉줄이에요. 넉줄인데 두 번째 줄이 홍로에 1.3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산대사가 깨닫고 오도송에서 홍로 붉은 화로에 한 점 눈이 녹는구나. 붉은 화로가 홍로의 자각이에요. 자각.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자각하면 마치 붉은 화로처럼 딱 이렇게 깨어있으면 깨어있는데 한 점의 눈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이 자각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딱 본질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으면 생각이 녹아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뭐예요? 인간의 고통은
생각 과잉에 시달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고통은 생각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은 고뇌한다. 생각 과잉에 시달린다. 그런데 그 생각 과잉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서산대사는 붉은 화로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겨울에 그 방 안에 화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부엌에서 그 불 떼가지고 그 숯덩이 그거를 삽에다가 화로에 담고 눈 오는데 그거 지고 안방까지 들어온 과정에 보면 눈이 한방 눈이 오는데 그 화로에는 닿자마자 다 녹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자각이라는 말은 정신 1도 하사불성할 때 정신 1도예요. 정신이 딱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깨어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은 부동심이 돼요. 부동심. 자각은 부동심이다. 부동지. 부동의 지혜. 부동지 신묘록이라는 책이 있네요. 움직이지 않는 이 지혜를 이게 신통하고 묘해서 그걸 기록한 책. 부동지 신묘록이 누가 지었느냐면 닭구왕 선사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단무지 있죠? 닭구가 일본식 발음하면 택자, 못 택자, 택. 암은 암자, 암자, 택암. 태감을 일본식 발음이면 닭구왕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닭구왕을 태감 선사가 발견을 한 거죠. 그 태감 선사가 그 당대에 쇼군의, 당대 일본을 통치하던 쇼군의 검술사범이었던, 버들류자를 쓰는데, 예, 문해요리라고 하는, 버들류자가 야규라고 발음하네요. 버들류자가 여러 가지 발음이 되네. 그러고 보니까 야규 문해놀이라고 하는, 야규 문해놀이의 그러니까 정통 검술의 최고봉이라면 당대에 또 야인으로서 최고봉이 무장이 누구죠? 발음 어떻게 하죠? 무장. 일본말로 무장하면 뭐예요? 여기 잘 아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자, 그러면 그거 한자 말 안 해도 무사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분이 닭구왕 선사인데, 그 닭구왕 선사가 육조회능의 일본 계열의 직계예요. 육조회능의 이 맥이 닭구왕 선사가 일본에서는 이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무라이를 가르칠 때 부동지 신묘록이라고 해서 그런 책을 써서, 텍스트를 써서 가르쳤는데, 부동지 신묘록의 내용이 뭐냐? 본질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은 부동심이다 이거예요. 본질을 못 깨달으면 현상은 변하잖아요. 계속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식의 초점이 현상에 가 있으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상은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현상의 특징은 생멸이에요. 생멸. 생멸.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본질의 특징은 진여. 진실되어서 여여하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 애석하게도 본질은 없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텅 비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신비예요. 그래서 신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묘. 부동의 지혜는 신묘하다. 왜 신묘하나? 신령스럽고 묘하다. 왜 그러냐? 없이 있어요. 근데 없이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제 말 듣지요? 제 말 안 들리시는 분. 졸면 못 들어요. 깨어만 계시면
여러분, 제 말 듣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죠?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좋습니다. 졸고 있을 때도 본질은 듣고 있는 건가요? 본질은 듣고 있는데, 감각기관이, 아니, 감각기관이 멈춰 있어요. 본질은 이상이 없는데, 본질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활동하는데, 감각기관이 닫혀 있어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 자고 있을 때나 기절했을 때나 죽었을 때도 계속 보고 있다. 듣고 있는 거죠. 있다. 그리고 저런 돌멩이나 그 호공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듣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는 여러분 돌멩이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보고 듣지 않아요. 본질은 있지 않나요? 돌멩이 자체가 본질이에요. 본질이니까 그 본질이 그래 지금 맑긴 알아듣는데 네. 그 본질을 지금 관념으로 잡아가지고 네. 자꾸 대입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지금 단계예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기억 많이 났으니까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어차피 지금 오늘 진도나갈 대목이 다 여기 다 나오거든요. 지금은 현상만 보고 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은 본질을 보는 것이다. 이것도 이해되죠? 그러면 두 번째 깨달음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연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습가의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최종적으로는 습가는 연기를 깨달았다. 그래요. 그 연기의 다른 말이 중도라고 해요. 연기, 중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현상과 본질의 관계예요. 지금 질문은 돌멩이에서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본질부터 깨달아야 돼. 그러면 본질부터 깨달으면 저절로 풀려요. 당연히. 자, 그러면 말랐으니까 관계를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손바닥을 드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얼굴에. 바람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바람이 나지요? 그럼 보세요. 바람은 현상이에요. 공기는? 바람이 뭐가 일어난 거예요? 공기가 일어났잖아요. 공기는 본질이고, 바람은 현상이에요. 이 세계가 그와 같아요. 이 세계가 한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이 일어나서 여러분 바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각하잖아요. 현상은 지각되는 것이고 그런데 공기가 지각되나요? 그런 귀신이 있나? 공기가 지각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맞으면 이 공기가 바람으로 일어난다.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돌멩이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 비유할 때 금방으로 비유를 해요. 금방에 가시면 금으로 만든 가락지, 뭐, 목걸이, 수저, 그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 뭐, 별게 다 있죠? 그렇죠? 이 세계가 금방 같은 거다. 그러면 수저나 가락지나 금으로 만든 토끼 같으면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뭐예요? 재료? 금이잖아요. 모양은 다 다르지요. 재료는 같은 금이다. 이때 금은 본질이고 가락지, 뭐, 목걸이, 이런 것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비유하고, 파리바게트. 온갖 빵이 있는데, 크루아상도 있고, 소보르도 있고, 뭐, 다 밀가루로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 밀가루는 본질이고, 온갖 빵은 현상이에요. 돌멩이는 똑같이 하나의 본질이 인연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돌멩이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감각기관이 달렸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돌멩이한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보고 듣고 하지는 않지.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자도 이 말했고 장자도 아니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녔다. 호접몽 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나비가 저 훨훨 날아다니는데 너무 좋더라. 아, 저 그저께 나비 봤네.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나비가 나왔대요. 이제 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경칩 지나면 나비가 나오는 걸 하는 걸. 개구리만 깨 나오는 게 아니고 나비도 걔가 깨어서 나와서 날더라고요. 자, 나비 꿈을 꿨는데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니까 너무 좋다. 가볍고 뭐 자유로웠다. 꿈에서 깨 보니까 장자라고 하는 인간이더라. 근데 헷갈린다. 내가 나비인가? 인간인가? 헷갈린다.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아주 짧잖아요. 장자에. 여기서 보세요. 나비의 몸도 현상입니까? 본질입니까? 현상이죠. 장자라고 하는 인간의 몸도 현상이죠. 그러면 꿈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장자의 본질. 인간으로서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도 장자의 본질. 본질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나비도 되고 인간도 된다. 그러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하이쿠 아세요? 하이쿠. 일본에는 한 줄짜리 시가 있어요. 하이쿠라고 해서 딱 한 줄짜리 시. 그 하이쿠 속에 이런 시가 있어요. 신기하다. 인간이 번갯불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니. 이런 시가 있어요. 인간이 번갯불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 인생이 번갯불과 현상은 번갯불과 같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똑같은 이야기로 신기하다. 인간이 꿈을 꾸고도 깨닫지 못하다니.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인간이 꿈을 꾸고도 깨닫지 못하다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꿈속에도 지금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아니, 꿈속에도 이렇잖아요. 꿈속에도 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남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보면 뭐예요? 꿈속에 나나 남이나 전부 꿈이지요. 꿈이지요. 그러니까 이 꿈의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 꿈의 재료. 생각의 재료나 꿈의 재료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는 생각을 하고 잠들어서는 꿈을 꾸는데 같은 재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심. 지금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꿈속에서 만약에 돌이 있다면 꿈속에서 돌이 나왔다면 꿈속에서는 그것도 무겁겠죠? 무겁겠지요? 네. 그죠? 네. 근데 깨어보면 실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꿈에 나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 꿈에 나오는 모든 보이는 것, 꿈에 나오는 모든 현상은 실제 재료가 의식이지요. 지금 말로 하자면. 그렇지 않나요? 의식이지요. 여러분, 의식하고 생각은 달라요. 이거 지금 중요하니까 이 말께 알아들으세요. 생각은 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관계가 보이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면 보는 것은 공기와 같아요. 또 다른 비유가 보이는 것을 파도라고 한다면 보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요. 그러면 모든 파도는 바닷물이 일어난 거죠. 모든 바람은 공기가 일어난 거죠. 꿈 속의 만물, 꿈 속의 삼라만상은 의식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금방에 모든 것이 금이듯이 꿈속에 모든 것이 의식이잖아요. 깨고 나면 그게 의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깨닫고 보면 지금 뭐가 보느냐면 여러분 지금 뭐가 보느냐면 여러분의 의식이 봐요. 근데 생각은 일어난 거예요. 생각, 감정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일어난 건가? 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네. 세 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셔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에서 어긋나나요? 아니면 비교적 논리적이에요? 논리에서 어긋나면 반박해 보세요. 비교적 논리적이지요? 예. 그래서 정말 깨달음은 어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착각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 착각의 가장 기본적인 착각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현상인 몸과 생각, 감정을 적당히 모아가지고 그 무더기, 몸이라고 하는 무더기와 생각이라는 무더기, 감정이라는 무더기를 적당히 모아가지고 나라고 동일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바로 잡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몸도 보이는 것이고, 생각도 보이고, 감정도 보이는데, 그때는 다 현상이다. 그럼 이 현상들을 보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는 것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있죠? 그걸 말로 하면 의식이라고 불러요. 이때 의식이라고 부른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 불렀어요. 요즘은 여러분 놀랍게도 에카르트 톨레나 바이런 케이티 또 뭐 데이비드 호킨스 또 뭐 아디아 샨티 누구누구 해가지고 서양인들이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자기 식으로 표현해요. 자기 식으로. 이 말은 영어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표현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본질을 깨닫고 본질은 아주 간단하게 어웨어니스라고 불러요. 어웨어니스는 강민 선생님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사실은 사전 찾아보시면 awareness는 의식이라고 번역해요. 뭐요? 의식. 뭐야? aware. awareness. 예, 영어로. 영어로 awareness. 제가 발음은 좀 신통찮습니다. 인지한다는 말이 알아. 그렇죠. 알아차린다. 인지한다. awareness. 또 어떤 사람은 컨셔스니스라고 또 불러요. 네, 깨달은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세계 3대 성인 달라이라마 틱나탄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 달라이라마 틱나탄 에카르트 톨레 이 세 사람 꼽거든요. 톨레가 아주 줄기차게 어웨어니스 컨셔스니스 또 다른 말로 톨레 같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본질을 나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본질은 항상 현재에 있어요. 여러분 현상은 과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현재의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하고 저 사이에
이 빛이 반사되어서 여러분 사이에 갈 때 거리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시는 건 과거의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별 볼 때 이미 별이 사라지고 없는데도 너무 멀어가지고 그 빛을 이제 보고 있는 거하고 그렇듯이 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현재의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보는 건 전부 과거의 나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찰나 생멸인데 이미 멸한 걸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현상만 본다 이 말은 실체를 못 본다는 말하고도 같아요. 그런데 본질은 항상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깨달은 사람은 나우라고도 불러요. 이 본질을.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께서 하여튼 입증하시면 될 텐데 어쨌든 마음 공부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몇 년 우리 육체의 수명이 몇 년 남았느냐에 상관없이 깨달음은 언제라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거니까. 지금 나한테 없는 것을 깨달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고생도 해야 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깨달음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언제든지 일어난다. 왜냐? 지금 있으니까.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를 보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은 찰나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육조 해능은 철저하게 찰나간에 깨달아라는 거예요. 찰나간에 깨달아라. 그래서 육조의 가르침을 뭐라고 부르느냐? 육조 해능의 가르침을 돈교라고 불러요. 이때 돈은 단박에란 뜻이에요.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 돈교. 돈오라는 말이 있죠. 돈오, 깨달음. 깨달음 항상 돈오예요. 돈의 반대말은 점이에요. 점은 점차, 차례차례. 깨달음은 점오는 없어요, 여러분. 깨달음에 점오는 자기 본질을,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는 데에는 차례차례 점차로 깨닫는다는 말은 없다. 그러면 아예 성립을 안 한다. 이거는 꿈에서 깨는 것과 같다. 꿈을 깰 때 차츰차츰 깹니까? 아니면 그냥 깹니까? 그냥 깨잖아요.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깨달으면 시간이 안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깨닫고 싶으시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깨닫고 싶으시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좋아요. 깨달으면 첫 번째 왜 좋으냐? 여생을 깨달으면 여생을 생각에 시달리지 않아요. 생각에 시달리지 않으면 고통 없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처님도 음식 잘못 먹고 식중독 걸려서 고통 속에 죽었어요. 설사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부처님이나 육조 해능이 계신다. 그럼 우리랑 뭐가 다른가?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맞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보는 것은 같은 것이 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보는 것이나 우리의 보는 것이나 육조해능의 보는 것은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습관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서 보는 순간 사람마다 선입견이라는 거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이 보자마자 달라붙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이 분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이라고 불러요. 모양 상자를 써요. 고정관념을. 그래서 분류에서는 분류에서 수행이 무엇인가 할 때 수행이 무엇인가 자기 상을 보는 게 수행이다. 이해되세요? 수행이 무엇인가 자기 고정관념을 보는 게 수행이다. 부처님 같으면 상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요. 이걸 직심, 스트레이트 마인드, 직심. 있는 그대로 보는데 보통 사람은 보는 순간 상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색안경이라고 비유해요. 상은 색안경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 안 보고 항상 칼라로 물들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저도 스터디를 하거든요. 저도 이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도반이 일하고 있어서 스님도 있고 또 이런 제가자도 있고 그래서 항상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해요. 스터디를 하면서 대부분 차를 마셔요. 그 차를 한 만나서 도담 나눌 때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한 항상 주제는 본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 나누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럴 때 차를 마시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면 도 혹은 법, 진리 이건 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말을 할 때는 사사로운 것이 없어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시간이 왜 좋으냐면 여러분 인간이 사사로움 없이 대화 나누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차를 마시는데 사사로움이 없어지는 거. 공자님도 사무사 그러잖아요. 생각에 사땜이 없는 거. 그게 인간한테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무사가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이 높기 때문에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참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초청받아서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사사로움이 묻어나와. 그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끼리 아주 딱 깨어가지고 오랫동안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사람들끼리 차를 마실 때 하고 거기에 어떤 불청객이 이제 끼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자기 상이 나와.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말을 해요. 입 벌리면 너의 상만 나온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상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말은 안 그런 듯이 보이는데 뒤에는 자기 이익이 항상 묻어나온다. 말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은 본질로서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 깨어 있지 못하면 자기 입에서 사사로움이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예리하게 깨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이 있는 시간은 참 좋아요. 그래서 특히 어느 때 좋으냐면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가 끊어질 때 있죠. 여러분 대화가 끊어질 때 젊은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스라고 불러요. 얼음이라고 불러요. 얼음.
왜냐하면 대화가 딱 끊어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아이스가 돼요. 이건 뭐예요? 생각이 계속 굴러가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대화가 딱 끊어지고 고요, 침묵이 딱 찾아오면 그 시간을 못 견뎌해요. 그래서 대화 나누다가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오기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 요 옆에 엔젤리너스 카페입니까? 거기서 잠깐 차 한잔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차 한잔하면서 저절로 이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남녀 간에 데이트하는 것 같은데 그 데이트하는 사람들 뭐 좋아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다가도 순간적으로 많이 끊어지면 그 새를 못 참고 핸드폰을 딱 꺼내요. 둘 다 동시에 그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깨는 것을 어쨌든 뭐 이걸 굴린다 이거예요.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돼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차분하게 딱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이걸 굴려야만 하는 쪽으로 이게 중독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 괴로워요.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타고 있다. 번뇌라고 하잖아요. 번뇌란 말은 탈번뇌잖아요. 뇌가 탄다 이거잖아요. 번뇌. 이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서 따라서 차를 마시다가 대화가 딱 끊어져서 침묵의 시간이 오면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각자가 딱 깨어있다. 사사로움은 없어진다. 그러면 모든 저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에 해당되는 현상에 해당되는 남은 사라져요. 그리고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본질만.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선생님의 저를 보시는 그거하고 제가 선생님 보는 거하고 본질과 본질의 관계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과 저의 본질의 관계는 서로 하나예요. 사사로움이 떨어지면 몇 사람이 있든 간에 전부 하나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있는 그 시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인간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마하가섭이 미소 지었다고 하는 염화 미소의 장면이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영산회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인도의 영치산에 영산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부처가 꽃을 드니 가섭이 웃었다. 염화 미소가 이심전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의 본질이 지금 이 순간에 저의 현상은 이거잖아요. 저의 본질은 여러분 이게 텅 비어 있어요? 아니면 무슨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저의 본질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런데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깨어있죠? 의식이 있죠? 생각 말고,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그건 말고 지금도 깨어있잖아요. 항상 있는 거. 자, 의식의 놀라운 점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럼 이 항상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있지요? 그 정신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 정신이 지금 정신 있지요? 아이고 정신 없는 사람 여기 있나? 정신 나간 사람은 좀비라고 불러요. 좀비는 없습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그 정신이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자기 의식 혹은 자기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점점 얘가 뚜렷해져요. 자기 의식이 지금 관심을 안 줘서 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없이 있는 것에 관심을 안 주고 살았기 때문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살아왔는데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얘가 차츰차츰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각이 되는 거예요. 자각. 자각.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게 돼요. 말 재밌죠?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계속 관심을 두면.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께서 아, 얘는 모양이 없구나 하는 것도 쉽게 자각이 돼요. 지금 깨어있는 이 정신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무너지는데 첫 번째는 나는 나의 정신이 내 몸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모양이 없어가지고 이건 단순하게 내 몸속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확인된 사람한테는 이것이 나잖아요. 의식이. 지금 보는 것이 의식이니까. 그러면 나는 자이언트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고 봤더니 자이언트네. 그게 바로 호롱불 켜는 걸 뭐라고, 램프. 램프 속에 갇혀있던 지니가 문지르니까 확 나오지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알리바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게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한번 자기 의식을 돌아보면 내 의식이 몸속에 있는 줄, 몸이 램프예요, 램프. 아, 내 의식이 몸속에 갇혀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갇혀있지. 왜냐하면 내 정신이 몸속에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지니가 램프 속에, 그 큰 지니가 조그만한 램프 속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답답할 때가 있죠. 그게, 여러분은 의식인데, 이 몸을,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현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정확하게. 불교에서는 자유를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은 뭐가 해탈이냐? 현상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아, 나는 의식인데, 내 의식은 몸속에만 있지 않구나. 얘는 크기가 없구나. 여러분, 크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이런 식의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뭘로 변하는가? 현상의 나에서 본질의 나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듣다가 어느 순간 자꾸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고정관념 속에 그동안에 살아온, 여러분, 그동안의 고정관념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주 간단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몸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 근데 육조당정이라고 하는 이런 고전을 통해서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더라. 진짜는 무엇이 진짜인가? 이 몸을 보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보는 것. 근데 이것은 크기가 없어. 여러분, 한 가지만 묻고 휴식하겠습니다. 이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지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것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이기도 하고? 아니요. 뭐라고 할 수도? 남자라 할 수도 없고? 여자라고 할 수도 없지요? 나중에 되면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강아지한테도, 그러니까 부처가 깨닫고 참 놀랍다. 강아지뿐만 아니고 꿈틀대는 모든 것, 함동준정이라고 아예 경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꿈틀거리는 모든 것한테는 이것이 다 있구나. 정말 평등하구나.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이 의식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전환, 인간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무서운 전환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세계는 무너진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세계는 무너지고 정말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그러니까 장자나 노자나 다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 이 내용이나 노장 이야기도 같아요.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도 다 같아요. 여러분, 이 의식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의 나는 선상의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 그것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가 깨달았더니 누구나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즉각 깨닫게 되면 즉각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육조당정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다음 이제 10분 휴식하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텍스트에서 확인하십시다. 감사합니다.